잠잘 때 들리는 무서운 몸소리. 모기에게 물리면 잠도 못 자고 정말 짜증나죠. 오늘은 모기 물렸을 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모기약 바르기. 모기 패치, 물파스, 거물이 등 약을 바르고 잘 참는 기본 유형. 하지만 모기약이 없다면? 두 번째, 무조건 긁기.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긁는 유형. 아우 가려워! 못 참겠어! 빡빡. 세 번째, 침 바르기. 아 가려워. 침을 듬뿍 발라야지. 의외로 침 바르면 가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. 네 번째, 얼음 대기. 가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차가운 얼음을 대는 유형. 으아 시원하다. 마비가 와서 가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. 까뿡. 유피. 다섯 번째, 반창고 붙이기. 보통 이 유형은 모기가 아니어도 모든 경우에 반창고를 붙인. 찰가상. 박상. 때로는 작은 뾰루지까지. 그냥 반창고 붙이는 걸 좋아하는 유형. 여섯 번째, 붕대감기. 이 유형은 반창고 유형의 상위 버전. 유불문, 그냥 붕대 감는 게 좋은 것 같음. 모기 물렸다고 붕대까지 감을 정도면 혹시 전생에. 이런?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일곱 번째, 십자가 만들기. 모기가 흡혈귀라서 십자가를 싫어해서. 그냥 십자가 만들면 왠지 가볍지 않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된. 이상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음. 나만 그런가?